진짜 이번에는 조금 이번 질문은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요즘 무단계 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네. 이 굳이 네.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고 네네. 정작 신내림을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은 신내림을 안 받고 네네. 약간 이런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. 근데 정말로 이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? 네. 정말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어떻게든 피해요. 버티다가 뭐 1년을 막 때려 몸으로 수술을 해도 안 받겠다 막 저는 막 그래서 타로도 배운 게 20살 때 타로를 배웠어요. 타로를 배우면 좀 땜빵에 가겠지? 그렇죠. 근데 그것도 소용없고 이게 신을 받을 자는 어떻게든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. 막 피하고 싶고 피해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. 계속 고비가 오고. 근데 또 문제점은 신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왜 그런 거예요? 돈 때문에 그런가? 좀 남자들은 신을 받으면 내가 신이 됐는 줄 알아요. 아... 그래서 계룡산 이런 데 가보면 자기가 도사래. 네. 도법을 쓸 수 있대. 자기가 막 계룡산에서 10년을 돋다 갔대. 아, 능력 있으면 내려와서 그럼 도법을 써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, 그럼. 그럼 점사도 봐야 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왜 계룡산에서 10년을 썼냐고. 안 그래요? 그쵸, 이제. 응.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복 입고 이게 방울 부채도 입고 좀 이렇게 하면 돈 되는 줄 알고. 근데 사실 이 무당이 점상에 앉아서 한복 입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사실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.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빌어줘야 되고 되게 어깨가 무겁고 혼자만의 싸움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근데 그걸 모르고 쉽게 돈 벌고 이런 줄 알고 그러려고 이제 또 무당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. 그걸 또 이용해서 신내림을 막 내려주는 사람도 많고. 굳이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네. 그렇게 한 무당이 욕심으로 인해 신내림을 받으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왜냐면 말문도 안 터지고 점사도 안 보일 테니까 손님이 왔는데 점사를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은 먼저 뭐 점사 보기 전에 다 물어보더라고요. 이름, 나이, 생년월일부터 태어난 시까지. 그러면 그 전에 다 돌려봐요, 이거를. 저는 그 직접 봤어요, 그런 친구들을. 핸드폰으로? 어. 아, 찾아보는 거예요? 어. 전화번호 저장을 하면 카톡이 뜨잖아요. 카톡 프로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느낌이 오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. 아, 앞에서 수다 떨면서 풀어나가는 거죠. 정보를. 네. 그러면서 여기서 인간공수 내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정말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좀 나타나는 좀 특징이라든지 좀 그런 것도 있을까요? 일단은 돈이 없어요. 이미 저희 무당들이 봤을 때는 다 내려와 계셔요. 네. 그게 보여요. 아...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는 들리지도 않고요. 점사를 잘 보지도 않고요. 남들처럼 귀신이 보이지도 않아요, 이래요. 귀신 안 보여요. 대래 귀신 잘 보이고 점사 잘 빼는 친구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귀신도 안 보이고 꿈은 잘 맞고 좀 그래요.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당감이잖아요. 귀신 잘 보이고 이런 사람이. 근데 무당이 봤을 때는 얘는 그냥 허주예요. 그냥 귀신이 쓰인 것뿐이에요. 무당감은 이 사람이거든요.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몸이 아파서 온 것 뿐이에요. 그게 신병이고 아픈 건데. 그러면은 이 지금 신병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. 이게 신병인지 아닌지 막 여러 군데 점사를 보러 다니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고 막 이러시면서 이제는 돈을 많이 띠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정말 본인이 신병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잘 선택을 하시고 굿은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
함부로 그렇게 뭐 어디 산기도 따라가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함부로 어디 기도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